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네, 계속 무성하게 자란 스킨답서스 있잖아요. 이렇게 아래까지 쭉쭉 내려져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옆에까지 쭉쭉 자라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무성하게 자란 이 아이들을 어제 제가 행잉 플랜트를 했었잖아요. 다육이. 근데 그 행잉 플랜트는 이렇게 쭉쭉 늘어진 아이들이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저께 걸었던 다육이들을 요 이제 탁자 위로 내려놨고요. 행잉 플랜트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요. 스킨답서스 수경재배를 한번 오늘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스킨답서스를 잘라다가 수경재배를 해서 여기다가 장식을 해놓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 아이들을 제가 이제 이발을 싹 해가지고요. 네, 싹둑 잘라서 요렇게 이제 많이 띄워왔어요, 아이들을. 네, 요 아이들을 저는 이제 수경재배를 해서 수경재배 한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들을 이제 수경재배 한 모습이 요거거든요. 네. 스킨다섭스 수경재배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가 내린 거예요. 요 뿌리 내린 아이들을 저는 이렇게 이제 스킨다섭스가 엄청 자라면 이렇게 꼭 저는 이렇게 수경재배를 해둡니다. 이렇게 수경재배를 해서 이렇게 흙에다 심으면 이렇게 자라요. 이렇게 뿌리 내려가지고 싱싱하게 자라는 모습 보면은 굉장히 뿌듯합니다. 뭐 이웃에게 나눔도 해드리고요.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나눔을 하면 참 좋습니다. 네, 수경 재배한 모습이고요. 저쪽에서 무성하게 자란 스킨답서스를 이렇게 떼와가지고 저기 이제 행잉 플랜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요거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예쁘게 예, 만들어서 행잉 플랜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저께 실패했던 다육이 행잉 플랜트를 스킨답서스는 과연 예, 성공을 할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아이들을 이발을 싹둑싹둑 해서 예쁘게 한번 수경재배를 해보겠습니다. 이좀 띄워주고요. 꽂아봅니다. 제거하지 않고 이렇게 놔두면 여기서 뿌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를 해봤는데요. 이게 조금 모자란 듯하면 먼저 했던 수경재배 있잖아요. 요거를 한번 요쪽에다가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예쁘게 더 장식을. 이런 아이들은 뿌리가 진짜 많이 내렸어요.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흙에다가 직접 심어줘도요. 뿌리 내려서 잘 자랍니다. 이렇게 수경재배는 이렇게 뿌리 내려서 흙에다 심는 게 이제 수경재배거든요. 더 저기다 장식하기 위해서 조금 더 여기다가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저쪽 안으로 바구니 속으로 들어가면 밑에는 안 보이니까요. 여기 위에만 좀 예쁘게 장식을 해봅니다. 이거를 한번 거리대에다가 한번 걸어볼게요. 네, 이렇게 이제 스킨답서스를 가지고 제가 행잉 플랜트를 한번 만들었어요. 이제 수경재배로. 이렇게 이제 기르던 스킨답소스를 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수경재배를 해봤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키워서 뭐 뿌리가 내리면 또 화분에 심어도 되고요. 이렇게 쭉쭉 그냥 벽에다가 이렇게 키워도 좋은 스킨답소스입니다. 스킨답소스는 그 성질이 이렇게 막 위로 올라가는 성질도 있고 또 이렇게 쭉쭉 자라면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성질의 아이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제 행잉 플랜트로 가장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다육이에 이어서 스킨답서스로 이렇게 행잉 플랜트를 해봤는데요. 이 스킨답서스가 훨씬 더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스킨답서스를 행잉 플랜트로 장식하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